우선 캐나다 온한 1, 2주는 그래도 좀 허리가 아예 완치되지는 않았었는데 지금은 거의 안 아프고 이제 훈련에 전혀 지장도 없고요. 그래서 열심히 훈련하고 있고 또 지난 시즌에 많이 부족했던 체력 훈련과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같이 연습하고 있어요. 이제 점프나 스피나 그런 기술적인 구성은 지난 시즌하고 거의 달라진 게 없고요. 또 음악, 쇼트 같은 경우는 음악이 제가 전에 했던 거와는 좀 다른 스타일의 좀 밝고 경쾌한 음악이 선택을 됐고, 또롱 프로그램은 제가 그동안 했던 거랑 비슷한데 조금 더 노래가 강한 부분도 되게 많고, 그래서 지금 얼마 안 됐지만 열심히 표현력이나 다른 동작 같은 데 많이 신경 쓰고 있어요. 지금 몸이 완전하게 이렇게 트리플 악셀을 할 준비도 잘안된것 같고요, 제 생각에는. 언제 부상이 닥칠지 모르니까 아직은 좀 불안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. 지난년도까지도 여름에만 잠깐 와서 이제 캐나다에서 한두 달, 세 달, 아니면 미국이나 그런 다른 나라에 몇달 동안만 머물러서 그런 게좀 아쉬웠는데, 이제 계속 여기서 훈련하면서 생활하니까 좋은 코치들도 많고 더 제가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많은 시간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지난 시즌 보면 부상 때문에 이제 몸이 제가 뭐 하는 거에 자신감도 별로 없었고 체력이 많이 부족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벽한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체력을 많이 신경 써야 될것 같아요. 여기 와서 훈련 지한 달밖에 안 돼서 전에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앞으로 더 이제 힘든 훈련을 견뎌낼 거예요. 어떤 한뭐 점프나 뭐 스핀이나 한 가지만 잘하는 선수가 되기보다는 이제 점프도 그렇지만 모든 기술적인 면이나 예술적인 면이나 같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더 훌륭한 선수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우선 영어 공부하고 운동하는 거는 이제 하루에 몇 시간 하는에도 다르고 운동은 거의 한 7, 8시간 하니까 몸도 지치고. 근데 영어가 쉬운 것 자. 같아요. 여기서 이제 좋은 안무와 좋은 음악으로 이제 훈련을 하게 돼서 너무 좋고, 저도 열심히 훈련해서 지난 시즌처럼 다음 시즌에도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어요. 뭐 올림까지 몸 관리 잘하고 큰 슬럼프 없이 꾸준하게 회생활을 유지했으면 좋겠고, 뭐 올림픽뿐만 아니라 다른 대회에서도 제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계속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.